공격수는 제르소, 주민규, 조나탄 링 선수입니다. 현재 대인 마크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영리하더라고요. 빼앗았고요. 주민규 앞쪽으로 찍어 쳐줍니다. 조나탄 링입니다. 링슛! 들어갑니다. 데뷔골을 만듭니다. 조나탄 링. 라인이 지금 히카르도와 양유민 선수 공간이 넓었는데 워낙 패스가 좋았군요. 아, 주민규 선수가 만들어줬습니다. 예. 주민 선수의 로빙스로 패스 그리고 가볍게 네. 올려놓습니다. 득점뿐만 아니고 도움 능력까지 있기 때문에요. 예. 물러납니다. 아, 여기서 또 커트 제르소 그리고 바로 주민규에게 나갑니다. 주민규 헤더 어롯 그리고 나갈 때 지금 그래도 손으로 좀 막았고 그 이후에 충돌이 좀 있었는데요. 최전방 쪽 바로 연결했습니다. 연결되고요. 자 주민규 중앙 쪽으로 제르소 돌면서 다시 왼. 예. 박성훈 선수 있고 안지만 선수도 있고요. 아 오늘 안현범 선수의 침투가 많습니다. 자 완벽한 기회입니다. 많고요. 뒤로 흘려줬고 다시 한번 조나탄 링인데요. 아 이번에도 주민규 와. 선수의 연계 이후에 조나탄 창민 선수가 열어주잖아요. 예. 지금 피카 잡고 있는 쪽으로 안현범이 계속해서 파고 들어갑니다. 양유민 선수와 히카르도의 공간이 넓으니까 선수들로 대체하면서 임기응변할 수 있습니다만 시즌을 놓고 봤을 때 수비적으로 자, 또 뚫었어요. 지금도 빠져요. 지금도 빠져요. 제르소 패스했고 자, 들어갑니다. 하지만 키가 올라갔군요. 주민규 상대를 다시 끌어내리고 있고요. 다시 경합을 붙여봅니다. 아 일단 리카르도와 매치업. 자 오른쪽 링 선수가 파고듭니다. 링 컵백 올려줬고 헤더. 리카르도 실바 앞쪽으로 바로 차단당합니다. 자 태클 빼앗겼습니다. 아니 한번 컵백 주민규 버팁니다. 빌려줬고 슛! 트릭 직전에 막았어요. 아 조나탄 링의 헤드트릭은 백종범 골키퍼가 꽂아 넣었다면 주민규 선수는 도움 헤드트릭이었고 링 선수 좋은 패스예요. 뺏겼고요. 양팀 모두 날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시스템을 추구하지만 전혀 다른 점을 사실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일단 경기 그대로 진행되고요. 좋은 패스가 연결됐습니다. 연결됩니다. 10분을 남겨두고 복귀하는 윤빛가람 선수입니다.